오늘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산호세 본사가 있고 저희 더밀크에서도 미국 형님 코너를 통해서 많은 강조를 한 바로 이 회사입니다. 다음 실적 발표가 곧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인가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주 같아요. 14일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도비가 왜이 저희 레이더에 딱 걸렸냐 하면은 이게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생각보다. 이 회사는 라지 캡 그로스입니다. IT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죠. 성장주입니다. 대형 성장주 폴폴리오를 생각하시면 상상 저희는 봐야 됩니다. 2022년 4분기 매출이 이제 한10% 매출이 상승했고요. EPS는 그보다 많은 12.5%가 됩니다. EPS가 높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이것들이 주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영을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2022년 9월 15일 날 경쟁 업체가 있습니다. 피그마라는 거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인수 합병을 해서 물론 사실 이것 때문에 출혈이 많았죠. 자금을 많이 갖다 대서 이제 왔기 때문에 근데 저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경쟁사죠. 경쟁사를 인수 합병을 하면은 사실 레버리지를 하더라도 사실 넷 프로핏이 더 좋아집니다. 근데 EPS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근데 피그마 인수 좀 못한다고 소송이 좀 걸려서 그렇죠. 이제 너무 프리미엄을 많이 냈어요. 그 출혈이 심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그렇죠. 이게 전략적 결정이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수 합병이 성사가 되면은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었는데 지금 현재 그 미국 법무부 그리고 지금 요것도 이제 우리 그 구독자분 우리 저 미키스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인수합병 지금 다 제동에 걸리고 있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지금 이렇게 좀 퀘스천 마크가 좀 있죠. 그다음에 메타의 또 위딩스 인수 또그 지금 아도비의 피그마 인수 또 여러 가지 인수합병을 지금 제동을 많이 걸고 있어요. 저는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돈이 결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정치적으로 이슈를 거는 건 있어도 인수 합병은 이미 작성이 돼서 그 보고서죠. 그저 10K에 이미 나와 있는 거라 아마 인수 합병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아마 스테이크홀더들이 아마 뭐 이슈를 걸 수는 있다고 생각이 법무부가 소송 네, 그렇죠. 소송이죠. 그러니까 인수 합병은 끝났어도 소송은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결과는 또뭐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그 자체는 전략적으로 시장에서는 그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파트너십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송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뭐 부정도 긍정도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단 뭐 일단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3년보다는 2024년에 성장률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이 훨씬 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혈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올해보다는 아마도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올해 말 내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쯤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어도비가 지금 뭐 한국에도 좀큰 유행인데 제너레이티브 AI, 생성 AI의 큰 수혜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AI, 넥스트 AI를 어도비가 적극적으로 지금 수용을 하고 있고 맞아, 예. 어도비 플랫폼 내에서 생성형 AI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지금 프로덕트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마 그 한국에서 지금 관심 많습니다. 제인 AI 수혜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 어도비가 관심을 둬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도 동감을 하고요. 뭐 하여튼 펀더멘털 끝내 보겠습니다. EPS가 2023년 예상 EPS인데요.
제가 올해 아마 올 연초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올해는 EPS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EPS만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데 2023년에는 예상 EPS가 15불 57전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17.85. 여러분들이 매번 매일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데 사실 1달러도 안 되는 EPS가 1달러도 안 되는 기업들이 수두룩이에요. 근데 사실 10불이 EPS가 1년에 10불이 넘어가는 기업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2024년에는 17불, 2025년에는 20불을 넘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제 생각에는 뭐 크게 경제적인 타격이 없다면 아마도 이 주가는 아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법무부에 지금 로스인데 그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되죠. 중간에 만약에 부정적으로 회사에 될 경우는 단기성 또 하락이 또 있겠죠. 분명히 그거는 좀 리걸 리스크가 이 나라에서는 굉장히 사실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사실. 그래서 뭐 하여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스트렝트를 보면은 뭐 제가 이제 분석을 한 거를 결론만 가지고 오면은 넘버로 봤을 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좋다는 회사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340불 대인데요. 오늘은 좀 올랐네요. 그죠? 2.34인데 또 이게 타겟으로 보는 거는 415불 선입니다. 415불이 합당한 가격이다. 가격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한 16군데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나왔어요. 바이 시그널이 70%고요. 홀드 시그널이 30%.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은 더 사라 이런 뜻이죠. 세일 시그널이 0이었어요. 그래서 16군데의 애널리스트들이 오늘부로 그러니까 3월 7일이죠. 3월 7일부로 보면은 저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 작년에 70% 정도였는데 올해는 기관이 매입한 전체적인 커먼스닥이 80%를 넘어갔습니다. 올해 80.4%인데 이제 80으로 끊었는데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지금 뭐 좀 많이 오른데도 불구하고 아도비는 지금 현재 PE가 34밖에 안 됩니다. 34. 보통 이런 성장주 같은 건 40이 넘는 것들이 훨씬 많은데 아직도 좀 성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하이가 380, 352, 로우가 344였으니까 그 범위 밖에 그러니까 350선이 넘게 되면은 아마 펍 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어도비 저희가 뭐 지난해부터 예. 그리고 저희 또 기업에 들어가 있죠. 어도비가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들어가 있고 예. 또 이제 그 일반 시청자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어도비 뭐 최근 뭐 주가가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근데 예. 그게 뭐 법률 이슈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업사이드는 상당하다. 그리고 그런 기관들이 예. 많이 또 들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도비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380불 때까지 갔다가 2월 달에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잠깐 떨어진 다시 반등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습니까? 어도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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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예.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혁신, 이노베이션의 뜻 아시나요? 안을 뜻하는 인, 새롭다의 노바가 결합한 것. 안에서부터 시작해 새로워진다는 의미. 즉,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뜻이죠. 세상을 읽는 눈을 키워주는 실리콘밸리 미디어 더밀크. 매일 아침 미국 현지에서 전해주는 신선한 경제 테크 뉴스. 보이지 않는 매일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미디어는 더 이상 속도가 아닙니다. 정확성, 인사이트가 깃든 진짜 미디어 더밀크. 내가 달라져야 진짜
변한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더 밀크.